자, 예일 대학교는 커네티컷 주 뉴헤븐 도시에 있는 학교고요. 사실 보통 대학교라고 하면 정문 있고 후문 있고 대표 건물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뉴헤븐 자체가 대학교니까 그런 거 따로 없다고 합니다. 네. 야, 도시 전체가 그냥 학교구나. 예일은 1701년에 개교해서 올해 322주년을 맞이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예요. 정말 유명한 명문대입니다. 야, 10종일 때 대학교 생긴 거야? 그때 영국 식민지였을 때부터 이런 명문대 다 설립한 거예요. 영국이 지금 잘했죠. 아니요, 아니요. 빨리 벗어나려고 우리 이제 좀 똑똑하게 키우려고 영국 좀 거기 가. 비슷해요, 근데 느낌 영국 대학교랑. 아,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일대학교는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에 하나예요. 한국 우리나라 명문대 집단이 스카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명문대 집단은 아이비리그예요. 아이비라는 뜻은 담쟁이 덩굴이고 리그는 스포츠 리그, 그 리그고 합치면 담쟁이 덩굴로 꾸며진 학교 간의 스포츠 리그. 그 덩굴하고 리그하고 합쳐서 아이비리그라는 걸 난 처음 알았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은 미국 명문대 집단으로 불리고 있죠. 거기 대학교 18개 있는데 모두 미국 북동부 위치하고 있고 예일, 하버드,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콜롬비아 좋지. 브라운. 프린스턴. 다트머스. 코넬 대학교로 이루어져 코넬. 있어요. 아, 코넬까지. 그중에 예일이랑 하버드가 한국의 연대랑 고대처럼 좀 라이벌 관계예요. 아, 라이벌이구나. 진짜로? 연대처럼 예일대가 파란색이고 하버드가 고대처럼 붉은색. 그래? 네, 크림슨. 하예전 있겠네, 하예전. 예일과 하버드의 최고 라이벌은 미식축구 경기인데요. 미식축구. 와, 관중 봐라, 학생들. 이거 더 게임이라고 제일 큰 미식축구 게임이에요. 하버드 대 예일. 1년에 한 번 칠려. 예일이어서 털도 예일. 와이터로 딱 나왔어. 와이터리네. 와이터리야. 경기에서 이긴 날에는 축제 분위기 같을 정도로 열기가 엄청 뜨거워요. 재밌다 이거. 여기 처음에 내가 예일 왔을 때 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하버드 그냥 놀러 갔다가 산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면 안 좋아하지. 아이고. 그러면 어려졌는데. 큰일 날 일났네요. 그 선배였잖아. 하버드 티셔츠를 입고 살아남아 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 정도요? 재밌는 라이벌 관계네. 야, 이게 뭐야? 여기 예일 셔틀이 지금 저희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가 넓다 보니까 총 5개의 셔틀버스 노선이 있는데 예일대 투어를 원하신다면 블루라인을 추천드려요. 저런 버스 타보고 싶었어. 미국은 다 저런 버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학교 그 버스가. 버스인데 앞에 주말이 나온 거. 네. 입이 많이 튀어나왔지. 저것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거겠죠? 예일대 학생이면 누구나 탈 수 있고 꼭 학생 아니더라도 예일대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이에요. 좋다. 학생이 아니어도 이용하시는 분들 있겠는데, 저런 거. 그리고 예일대가 이번에 올해 특히 역대 최저 합격률이었대. 최저? 딱 5만 7천 명 정도 지원하고. 야, 쉽지 않은데 이거. 몇 천 명밖에 합격을 못했다고. 전 세계에서? 야, 이거 대박이다. 제가 박사 지원을 할 때는 저희 과에서는 이제 국제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단 한 명만 뽑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뽑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진짜 예일이 이렇게 합격률이 너무 적어서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맞아, 맞아. 그런 것만큼 정말 가고 싶은 모든 학생들의 워너비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예일대 출신 알룸니로서 예일대 곳곳을 투어를 하고 그리고 예일대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꿀팁도 대박을 할 테니까요. 잘 챙겨봐주세요. 그럼 투어 한번 하러 가볼까요? 네, 기대된다. 네.